네, 안녕하십니까.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입니다. 1월 4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주간 발생 동향 및 위험도 평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4주차 주간 코로나19 발생 동향은 일평균 재원 중 위중증 환자는 580명, 일평균 사망자는 59명, 그 다음에 일평균 확진자는 약 6만 5천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수도권 및 비수도권 모두 중간을 유지했습니다. 사망, 위중증, 그리고 중환자 병상 가동률과 준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큰 변동이 없는 상황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주간 신규 확진자 수는 전주 대비 2.6% 감소하여 일평균 6만 5천 명대, 총 45만여 명입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지난주에 1.001로서 11주 연속 1 이상을 유지하였습니다. 연령대별 발생률을 살펴보면 8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 전주 대비 일평균 발생률이 증가했습니다. 발생률이 높은 연령대는 10대, 30대, 그리고 80대 이상의 순이며 학령기와 젊은 연령층에서 높았습니다. 일평균 재원 중 위중증 환자 수는 580명으로 전주 대비 9.8% 증가하였고 일평균 사망자는 59명으로 전주 대비 5.4% 증가했습니다. 12월 31일 기준 전 연령 누적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62.3명으로 누적 치명률은 0.11%입니다. 12월 3주 주간 확진자 중에 재감염 추정 사례 비율은 17.9%로서 전주 대비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전체 누적 확진자 약 2,740만 명 중에 재감염 추정 사례는 총 104만 명 정도로서 누적 구성비는 3.79%입니다. 현재 검출되는 변이의 55.2%는 BA5의 세부 계통들로서 그중에 BA5는 38.2%, 그 다음에 BQ1이 7%, BQ1.1이 5.5%로 확인되었고 BA2.75의 세부 계통인 BN1이 33.3%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울러 중국 입국자에 대한 변이 분석 결과 BA5는 77%, BF7은 21.5%, BN1이 1.5%로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이가 백신에 대한 효과 분석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는데 중증 예방과 사망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4주간의 예방접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가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접종 후에 확진이 되더라도 미접종자에 비해서 중증 진행 위험이 94.8%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이가 백신 접종을 미루고 계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접종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인플루엔자 유행도 지속 증가 추세입니다. 고위험군은 감염 예방에 주의하여 주시고 특히 미접종이신 고령층의 경우에는 반드시 독감 예방접종을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입국 검역 조치 강화 대상에 홍콩과 마카오를 추가한다는 내용입니다. 방역당국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서 시행했던 입국 검역 조치 강화 방안 중 일부를 인접 지역인 홍콩, 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홍콩과 마카오를 출발하는 입국자는
1월 7일부터 입국 전 PCR 검사와 탑승 전 Q코드 입력 의무화를 우선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최근 홍콩에서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12월의 홍콩발 입국자 수가 중국발 입국자 수를 추월한 점 등의 방역 상황과 미국, 캐나다 등 주요국의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가 자문 그리고 관계부처의 논의를 거쳐 결정되었습니다. 이번에 중국과 관련된 강화된 방역 조치에 따라서 입국 후에 공항 검사센터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외국인 중에 양성으로 판정되는 그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임시 재택 시설에서 7일간 격리하여야 하며 입국 후에 PCR 검사 비용과 그리고 임시 재택 시설에서의 숙박비 등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